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좋은 종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지 양질의 좋은 종목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한화오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섹터에서 방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업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분기 실적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발생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는 그동안 장기적인 수주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었지만 환율 효과와 더불어 그 카타르향 LNG 시선과 방산 쪽에 매출이 높게 나오면서 1분기 서프라이즈를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방산향 매출을 기반으로 올해 같은 경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현재 주가는 그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산 쪽에 어떤 밸류에이션과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미국 쪽 방산 시장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출자를 통해서 그 하나오션의 미국 지사 하나오션 USA에 대한 출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미국 법인의 지분 확보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방산시장에 진입을 하는 원년으로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 뭐 수주 잔고라든지 또 뭐 방산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달 들어서 좀 다시 주가가 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한번 공략해보면서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